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영상의 주제는 자녀의 언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자녀 언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 특히나 영어. 영어 잘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사니까 영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3개국어는 기본으로 하겠네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저는 좀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빨리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뭔가 정서,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도 좀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이제 제 아이와 동일한 나이 또래를 가진 부모님, 주로 제 친구들이겠죠? 제 친구들 및제 주변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영어 교육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냐? 영어 만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 사교육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해외로 진짜 나와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에서 오로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한글 교육입니다.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는 그렇게 뭐 신경 써서 가르치고 하진 않고요. 유치원에서 내주는 숙제 정도 해가는 거. 예, 인도네시아는 숙제를 주지도 않더라고요. 수학이랑 영어만 숙제를 주기 때문에 그거 해가는 거 정도지, 대부분의 다른 시간들은 한국어, 한글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는데, 이럴 때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중점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영어가 아닌 한글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도 따라서 해외에 지금 살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뭔가 선택하고 싶을 때가 올 거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을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나 아니면 뭔가 어떤 직업을 찾을지, 또는 제3국으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국으로 혹시 가기를 원할 때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 대한 문화도 모르고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직업 자체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례로 제 대학교 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이제 입학한 친구들 중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이제 해외 특별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이 한국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글을 쓴다거나 읽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포트를 쓴다거나 또는 뭐 서술형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100% 이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이제 특이한 문화지만 선후배 간의 그런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랑 또 술자리에서 뭔가 예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가끔 뭐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제 군대 시절 얘긴데요. 어떤 친구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왔어요. 근데 군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제식훈련이잖아요. 제식훈련 하면 뭐 앞으로 가, 뭐 좌양좌, 우양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좌양좌, 우양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면서 왼쪽, 오른쪽에 들어봤지만 좌양좌, 우양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외국에선 제식훈련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관이 좌양좌 우양우로 했을 때이 친구가 이제 어리버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관이 화가 나서 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친구가 아무도 자기한테 욕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욕을 먹고 자랄 일이 없죠. 예, 집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식인데,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 와서 욕을 먹어본 거예요. 근데 욕도 이제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욕을 먹었잖아요? 얘가 이제 어이가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다 보니까 이제 교관이 화가 난과 동시에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상황이 아닌데 얘가 웃어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거든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이런 문화적인 괴리감이나 또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회사에 들어가면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에 상당히 적응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선택할 시점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한국에 있는 직장을 선택했을 때 한국 문화나 언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적응하는 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걸 원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선적으로 한글 교육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한글 교육에 대한 방법을 좀 공유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뭐 충고가 있으시면 서로 의견을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는 게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도 안 줄 수도 없는 게 부모님은 늘 핸드폰을 가지고 카카오톡도 쓰고 전화도 쓰고 또 영상도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왕이면 놀이처럼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찾은 게 허당문 선생이라는 어떤 이제 남자분과 그분의 이제 따님께서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은데 허당문 선생 구글 앱스토어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해보니까 한글을 따라 쓰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단어 퀴즈라든지 그림 이 나오면 이제 어떤 그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런 게 이제 맞추는 게임도 있고요. 따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놀이처럼 하다 보니까 또 제 핸드폰이 이제 노트라서 노트에는 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따라 쓰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글을 따라 쓰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뭐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집에서 TV를 볼 때도 집에서 그냥 TV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글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찾아보니까 뭐 만화 중에 뭐 옥터넛이라든지 로보카 폴리 뭐 또봇 타요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한글 만화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만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대화하는 말투 자체가 약간 만화체예요. 항상 변신 아니면 뭐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류의 말투를 자주 따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조금 웃기죠. 귀엽죠. 사실은 귀여운데 만화에서 나오는 말투를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지내다 보면 엄마 아빠 이외에 한글을 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화에서라도 한글을 좀 듣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새로운 단어나 저희들이 쓰지 않는 어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저희한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이야오라는 EBS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분.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겠지만 그 한글이야오라는 EBS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게 옛날 저희 어릴 때 뽀뽀뽀나 뭐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누구나 다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한글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원, 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이야오를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어져서 한글이야오 다음으로 나온 게 수학이야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똑같이 EBS에서 나온 건데 요거를 또 보다 보니까 숫자 개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도 수학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아이한테 이제 뭐 마치 늘 해야 되는 일과처럼 하고 있는 게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매일 한 시간 정도씩 이제 공책에 낱말 단어를 쓰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주니까 옛날에 일일 공부 하듯이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더라고 해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집에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이 학습지를 안 써도 저희가 공책을 사서 그냥 이제 칸 공책에 가나 아니면 뭐 어머니 이런 단어를 써서 적어주면 이제 따라 쓰는 거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글씨도 좀 삐딱삐딱하게 쓰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따라하고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제부터 시작했지 우리가? 2학년 4월
네, 이걸 저희가 한 작년 4월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천천히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시키다 보면 부모가 슬슬 이제 열이 받아요.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가르쳐 줬는 것도 모르고 또 시키고, 글씨를 똑바로 쓰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집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장다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한장다 쓰는데 진짜 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한 30분이면 한장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모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저도 아직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받침이 있는 단어도 어느 정도 읽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100%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들이나 또는 오늘 예를 들어 TV에서 나온 새로운 동물이나 곤충들, 옥터넛을 좋아하니까 또 해양생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단어장에 써서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옳지. 그 다음, 아. 읽어야지. 저는 사랑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너 지금 동영상 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랑 써봐, 랑. 네.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한글 교육 방식인데, 어떻게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사시거나 또는 해외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한글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애기가 이제 만 5살이 아직 안 됐거든요. 6월이면 만 5살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 계신 분들 의견 있으시거나 뭐또더 좋은 방법 있으시거나 충고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요. 다른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한글 이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인데, 나중에 컸을 때 한국을 선택을 안 하고, 얘가 이제 돌되기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살았으니까 거의 한근 19년, 18년 정도를 인도네시아에 지내다 보면 여기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뭐 여기에서 또 대학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취업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저는 인도네시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전공을 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전공을 한글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네이티브와 견줄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완벽한 인도네시아어, 그냥 언어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어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국제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시지만, 저와 저희 와이프는 서로 합의를 해서요, 지금 현지 아이들이 주로 가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초등학교까지는 일단 현지 사립학교, 내셔널 플러스라고 보통 부르는 사립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립학교에 가면 물론 영어 50, 인도네시아어 50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학생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50으로 쓴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랑 서로 대화하는 것은 거의 인도네시아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인도네시아어를 친구들이 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현재에도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선생님을 이제 집으로 불러서, 왜냐면 이제 학원에 가서 가르치기에는 아이가 아직 그 환경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이제 가르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그냥 놀면서 인도네시아 숫자라든지 또는 인도네시아의 뭐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안에서도 친구들이랑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동네 친구들이랑도 인도네시아어로 얘기를 해요. 대화는 되지만 저희 아들이 완벽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을 하루에 2시간씩 불러서 이제 수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돼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조금 현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혹시 선택하게 됐을 때 문화적이나 언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은 우선순위는 한국어가 한글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어, 마지막이 영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뭐 영어를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현지에 살다 보니까 모든 TV 프로그램이 뭐 닉 주니어나 또는 뭐 디즈니 채널 이런 걸 자주 보다 보니 영어로 거의 모든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한글 만화도 보지만 영어 만화를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듣는 걸 또 말로 따라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일단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어린이집부터 지금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의 영어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학교에서 영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고요. 또 집에 와서 숙제로 하는 것들이 다 영어예요. 뭐 수학 숙제라든지 영어 숙제가 주말마다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부 이외에 따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만화나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국제학교는 보낼 계획이 없지만 어쨌든 사립 현지인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업은 보통 50% 이상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영어도 따라가려면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그때 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부모가 따로 교육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를 따로 교육 시킬 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영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영어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일단 정립을 하려면 일단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잘해야 여기서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도 없고요. 공부를 따라가는데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다른 제3국가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뭐 스페인 쪽에 살고 계신다든지 뭐 아랍어 뭐 아니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이런 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현지 언어나 한국어, 영어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시는지 이런 거 조금 댓글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서로 다 같이 의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언어 교육은 아닌데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밤에 이제 잠잘 때 아이를 보통 이제 제가 재우는데요. 예전에는 아기 때는 재울 때 이제 뭐 자장가도 불려주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뭐 자장가도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 불러주는 것보다는 게임하고 뭐 숨바꼭질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럴 바에는 제 허리가, 다리가 아파서요. 그럴 바에는, 게임을 하면서 차라리 뭐 공부를 좀 시키자라는 이제 제가 잔머리를 좀 굴린 거죠. 그래서 요즘 밤에 잘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숫자 공부를 해요. 숫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한글 숫자 공부는
1, 2, 3, 4가 있고 또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이거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1, 2, 3, 4랑 하나, 둘, 셋을 이제 커서 외우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 있으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어릴 때 해야겠다 해서 같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애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저보다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사지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가 숫자를 외우면, 숫자를 하면 숫자 하는 동안 아빠가 마사지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게임 아닌 게임, 또는 숨바꼭질을 하면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부터 이제 100까지, 또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스물, 뭐 서른, 마흔, 쉰, 이런 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100까지 또 외우게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이제 1, 2, 3, 4, 영어도 이제 숫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100까지 이제 이렇게 외우게 하고, 이게 조금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인도네시아어, 예, 숫자 사뚜두와 띠가부터 스라투스 10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서 손가락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고도 100까지 이제 숫자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숫자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숫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이제 밤에 재우실 때 그냥 막상 재우면 엄마 아빠는 잠이 안 오는데 아기는 재워야 되니까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오늘 이 자녀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주제도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